네, 반도체 국산화 관련주인데요. 아직 이제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언뜻 생각하시기에 아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우리 K인데 뭐가 없다는 거야 이런 생각하실 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 쪽에 좀 해당 사항이 네.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네. 글쎄요, 일단 지금 보면 이게 정말 요 몇 년 사이에 진행이 되고 있는 네, 프로젝트인데.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반도체라는 테마를 가지고 나오기에는 반도체도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정말 다양한 네, 업종과 네.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삼성전자 같이 이제 파운드리 사업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들도 있고 또 아니면 소재나 네. 장비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분쟁을 그렇죠. 마찰을 좀 겪었잖아요. 맞아요. 그 이후로 수급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업과 정부가 이제 직감을 네. 했죠. 네. 그리고 네. 나서부터는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찌 됐든 국산화를 해야 된다. 그렇죠. 소재도 네. 그렇고 부품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못 내긴 했었지만 네. 이게 사실 물밑에서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었던 이슈였고요. 네. 이번에 이제 그러한 그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던 게 네. 과기부가 발표를 했어요. 국내 최초로 나노종합기술원에다가 반도체를 테스트를 장비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베드를 구축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네. 그 동안에는 뭔가 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장비도 그렇고요, 이제 소재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해외 쪽으로 네. 가서 테스트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 굉장히 불편하고 비용도 많이 발생되는 네. 그런 부분들을 점차 이제 국산화를 하겠다.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시적 이제 성과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 그렇죠. 이게 최근에 또 대두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네. 사겠다라는 사람은 맞는데 이게 또 워낙에 수요가 밀려 있다 보니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또 그냥 손 놓을 것은 맞아요. 아니잖아요. 네.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또 민간 쪽에서의 대책과 관련한 맞습니다. 얘기들이 아마 조금씩 들려오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의 테마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네. 사실 이 반도체 이 파이 자체에서 봤을 때는 차량용 반도체 쪽은 그 파이가 좀 작다고 볼 수 있어서 네네. 민간 기업에서 이걸 이제 새소 이제 큰 대기업에서 가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그런 또 의견도 있던데 네네. 어쨌든 다른 나라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지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 그렇게 있죠. 가야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네. 지금 뭐 국산화 뭐 20% 정도 올라갔다고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네. 최근 좀 흐름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이제 반도체 관련주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올해 연초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강한 출발을 보여줬었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독이 됐던 것인지 차익실현 물량이 좀 빠져나가면서 2월, 3월부터 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약간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네. 나타났고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도요 굉장히 옥석 가리기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들은 여전히 1월 고점 부근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몇몇 영업이익이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 중심으로 직전 고점 부근에서 지금 거래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근 시장은 옥석 가리기가 중요할 것 같아서 네. 저는 그 가운데에서 종목을 좀 선정을 해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가운데 옥석 어떤 종목일까요? 사이맥스라는 사이맥스, 종목이고요. 익숙하네요. 좋아요. 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치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 이 웨이퍼 이송용 관련해서 이것은 이제 로봇이 대신하는 그런 네. 로봇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지난해 이제 산자부 주관에서 그 지원 대상 기업으로도 선정이 되면서 80억 원 정도를 또 지원을 받은 그런 상황인데 네네. 또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높게 나왔어요. 네. 지금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00%대 증가를 했다라고 하니까 네. 지원금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풍족한 그런 상황에서 또 신기술 개발까지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기술적인 가격대 설정 도와드릴게요. 지금 흐름을 보시면 대다수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60일선 아래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은데 지금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고점 부근에 거의 다 와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3세 번 고점 돌파를 목표를 하다가 이번에 정말 거래량 동반해서 한 2만 7, 8천 원대를 본격적으로 돌파를 시작을 해주면
가격 23,000원입니다. 23,000원을 제대로 돌파를 해주면 새로운 시세를 또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동력이 확보될 것 같아요. 매수가는 21,700원에서 22,0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5,000원 설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선 소폭 아래고요. 네. 목표가는 25,000원, 직전 고점 돌파한 신고가 형성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싸이맥스 최근에 엎치락 뒤치락 등락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은 2.81% 좀 상승하면서 21,95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매수가 밴드 안에 있네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테마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김난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